제가 디자인한 정글도에 비하면 꽤 긴 편이에요. 손잡이 길이부터 해가지고 보면 길죠. 이것은 나대를 조금 더, 얘네들이 부를 때는 베어본즈에서 부를 때는 나타라고 부르는데 전통적인 일본 나타 형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리커브에 풀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일본 나타는 풀템 구조가 아니죠. 정글도를 약간 끝 모양만 나타식으로 그렇게 만든 모델입니다. 강제는 똑같아요. 3CR 13mm 부위. 기본적으로 리치가 좀 길다 보니까 뭐 쇼핑하기에는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해볼게요. 휘두르기 괜찮은 무기와 길이 같습니다.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 왔다가 나무가 할로우 그라인드인데 팍팍 파우더는 들어간다는 느낌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. 할로우 그라인드에 비해서. 썩은 나무긴 한데. 썩은 나무로 이제 팍 들어가. 잘 만들었네요. 잘 만들었습니다. 스윙하기가 좋아요. 조금 짧죠? 짧기 때문에 다루기는 좀 더 낮긴 하지만 전체적인 뭐 같은 스윙에서의 힘 전달은 위치가 긴 펜지 나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확실히 리치가 길고 지금 좀 썩은 나무다 보니까 팍팍 파고 들어가네. 리치가 길면 장점이 잘 발휘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. 치즐 그라인드로 되어 있습니다. 치즐 그라인드로 하기에는 또 양쪽에 날이 세워졌어요. 독특한데. 이렇게 뭔가 끌 같은 역할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네.
이빨이 좀 나가긴 했습니다. 부분 이빨이 좀 나갔긴 했어요. 할로우라는데 또 마이크로 베벨도 지금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좀 날이 좀 쉽게 상했고요. 엣지, 아래쪽 엣지 부분은 크게 사는 데 없습니다. 3CR13MOV 뭐 저가 스테인리스 중국 강제긴 하지만 이것도 열처리 잘하면 상당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이제 브랜드들에서 정글도는 욕을 많이 씁니다. 저도 그렇게 해서 3CR13MOV를 선택해서 이 정글도를 벌목도를 디자인한 거고 리치가 기니까 전달하는 힘이 좋네요. 풀탱이다 보니까 손에 좀 진동이 전달되기도 합니다. 침투력 이런 것들은 얘가 훨씬 낫습니다. 진짜 리치가 길고 힘 전달이 좋으니까. 쇼핑의 효율성 확실히 리치가 긴 재팬즈 나타 베어본즈 여 제품이 나왔습니다. 손가락이